표정들이 굉장히 좋네요. 아, 뭐 오늘 뭐 먹방 쇼예요. 아, 술술 지금 돌리네요. 저희 표정은 굉장히 좋은데 제작진 표정은 굉장히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끊어버리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걸로 하나 뽑아왔어요. 아, 좋아요. 안동 구시장의 두 번째 음식은요. 찜닭이지. 안동하면 뭐라고요, 나래요? 찜닭이요. 아, 찜닭이죠. 으쨔. 찜닭이. 오. 저 당면 알지? 넓적한 거. 아, 이 당면. 넓적한 거. 아, 맞아, 맞아. 넓적한 게. 나올 게 나왔습니다. 매콤하면서 간장이랑 고추랑 섞이면 간장은 나와야지. 우와. 와, 진짜 맛있겠다. 아, 찐다. 알지, 나중에 저 국물에다가 밥 비벼가지고 김치 올려서 먹으면 최고. 전 저 그 넓적다리가 좋아요. 넓적다리 맛있지. 나는 감자. 나는 가슴살. 누구는 누구시지? 우리 막내 작가. 아. 찜닭의 품격! 어우, 야야. 어우, 울어요? 눈가가 이렇게 촉촉해져요. 아, 아름다웠어. 찜닭이. 아름다웠어. 아, 근데 지금 저희끼리 지금 얘기를 나누는 중에 문세윤 씨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뭐야? 저희끼리 뭐 찜닭이 뭘 좋아하냐? 그래서 여기는 뭐 넓적다리 부위를 좋아한다. 나는 사실 닭가슴살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키씨 얘기를 듣고 저희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요? 자, 뭐죠? 목인가요, 혹시? 잠깐만요. 목이나 키씨 찜닭에서 예. 어느 부위를 제일 좋아하죠? 아, 감자요. 뭐? 감자요. 뭐? 아. 쟤는 병원부터 보내라니까 아픈 거라고 내가 몇 번 얘기해요. 아니 원래 일단은 누가 감자를 먼저 뽑습니까? 조림에는 파라, 대파라 그래 그러면 대파라고. 아니 뭐 닭은 어떻게도 남아요. 일단 감자는 몇 개 없기 때문에 사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자. 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세윤 씨가 또 잘하는 쇼가 하나 있는데 그 발골 쇼라고. 그렇죠. 치킨이 그대로 들어가면 뼈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발골되는 쇼. 오늘 좀 기대를 해봐도 돼요? 아, 이제 그 사실은 그 젓가락질을 하게 되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먹을 수가 없어요. 어, 랄콘해. 입에 한 점 넣어서 뱉은 다음에 바로 집어야 되거든요. 근데 뱉었을 때 뼈만 똥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럼요. 그러니까 얘 팅 소리가 나야 되는 거죠. 통에 텅 소리 나면 살이 붙어 있는 거고요. 팅 나면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어, 그럼 많이 나올 때는 티동똥 띵똥 똥 뭐 이렇게 팅팅팅 두두두두두 이렇게 붙는 거. 보고 싶어요, 발굴쇼? 네. 어, 신기할 것 같아요. 막 이따가 볼 수 있어요. 아, 맞춰야 볼 수 있네. 맞춰야지. 자, 안동 찜닭과 함께할 두 번째 곡은 희철 그리고 키를 위한 정면 승부. 어? 굉장히 두 분이 잘 맞힐 수 있는 문제를 저희가 고민 끝에 뒤로 빼지 않았어요. 희철이를 언급한 거 보면은 여자 그룹이야. 어. 맞아, 걸그룹이야. 나를 언급했다는 건 회사랑 관계없이 무조건 걸그룹이야. 걸그룹이야. 아니, 어쩜 그렇게 본인을 그렇게 잘 알아요? 인터넷에 그렇게 떠있던데요. 어, 그렇죠. 아, 검색하는구나. 네. 어,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5년간 콘서트를, 문화생활, 희철 씨도 문화생활을 하는데 네. 딱 세 번 갔다면서요. 트와이스다, 트와이스다. 어? 어? 아니, 어디 갔다 왔는데요? 규현 솔로 콘서트랑요, 트와이스 첫 번째 콘서트랑요, 트와이스 두 번째 아, 너무한다요. 어, 본인 생각에는 무조건 트와이스 같다. 어? 아, 어? 아. 왜? 어? 어? 누가 너 전기 꼽았어? 왜 그래? 아, 물어볼 줄. 감전. 아니, 그냥 아니, 형이. 희철 씨! 네. 제자 앞이라고 너무 리액션 크게. 어, 아, 이거는. 항상 참된 것만 배우거라. 저희가 이렇게 갈팡질팡 할 때는 항상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어? 아, 또? 아. 야! 우와! 이 형 그걸 여기서 써먹는 거야? 뭐, 원래 이상형 월드컵 이거 원조가 붐이었어. 알아요. 저 그래서 손혜진 씨랑 전화 연결 시켜준다고 여보세요 했더니 분명히 받았잖아요. 김희철 씨의 이상형은 어떻게 될지. 오호. 예, 저희가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하나, 둘, 셋. 손예진 씨와의 전화 연결 여보세요. 시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희철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잘 들었습니다. 시간 잘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큰 사람이네. 8년 전 얘기예요. 왜 그래요? 자,
사진만 떴는데도 야, 이번 거 대박이다. 떨립니다. 세다. 떨려요. 예. 콘서트 우와. 월컵. 자, 희철 준비됐죠? 이거는 알죠, 상상 찬스 가야 돼요. 자, 좋습니다. 왜냐면 고르기 쉽지 않네요. 자, 희철 씨가 차에서 매니저에게 희소식을 들어요. 형, 그동안 고생했어요. 3일 동안 휴가래요. 너무 좋아. 잠깐, 3일에 뭐 할까? 뭐 할까 하다가 쓱 스쳐 지나갔는데 트와이스가 콘서트를 나 쉬는 날에? 오, 야, 대박이네. 네. 또 기사 밑에 보니 프로미스 나인이 콘서트를? 아이고, 왜 아파.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그때 갑자기 우측 주머니에서 뭐야? 전화해. 뭐야? 오빠, 저희 콘서트 와 주실 거죠? 저기 뭐? 가야지. 좌측에 두 번째 휴대폰. 두 번째 전화기까지. 제자야. 나경이. 나경이가 오빠 제발 저희 와서 오빠랑 함께 해주세요. 오빠 제자잖아요. 내가 아끼는 제자다. 네. 아, 그래, 알았다. 전화 끊었어요. 콘서트는 똑같은 현장에서 열려요. 자, 한 명은 잠실 주경기장. 예, 한 명은 최조경기장. 자, 우측으로 켜면 트와이스 잠실 주경기장. 좌에 전화하면 최조경기장. 프로 미스나이. 자, 이때 한번 더 와. 무슨, 끝나고, 디프리 또 함께 하실 거예요. 디프리! 자, 또 전화와. 무슨, 또, 나경이, 오빠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함께 해요. 그냥 저희 대기실로 오세요. 대기실! 자, 우회전 좌회전. 아, 어렵다. 우회전 트와이스. 좌회전 프로미스 나인. 하나, 둘, 셋, 선택! 프로미스 나인 사랑한다, 내 제자들아! 대박 날 거야! 대박 날 거야! 우회전이요. 자, 선생님도 취미 생활이 있다고. 3초만 남은 것 같네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우회전이 편해. 좌회전은 신호를 한번. 일본이었으면 나는 좌회전을 택했을 거야. 거긴 좌회전이 편하니까. 야, 진짜 빠르다, 빨라. 다행이다. 쪽쪽 맞는 말이에요. 그럼요. 틀린 말 없어요. 대단하다. 오늘 안동 찜닭의 최고의 주인공. 난쭈이라고 해로 우리를 대혼란에 빠뜨렸던, 키가 멘붕이 됐던 그 주인공들이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찾아옵니다. 그게 어딜 봐서 저 오늘 안동 찜닭의 주인공은 트와이스입니다! 와! 아니, 좋긴 한데 그게 어딜 봐서 저를 위한 곡이에요. 요, 내 마음속의 기획사 JYP! 아니, 근데 트와이스는 사실 좀 유리하지 않나? 그러니까요. 야, 이거 내가, 이거 너무 쉬운데? 우리 희철이는 이 노래 나왔으면 좋겠다 있어요? 전 뭐 수록곡 다 좋아해요. 이거 수록곡 한번 뭐 소중한 사람을 박지윤 누나 걸 리메이크도 했었고요. 뭐 브레이크다운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낙낙은 타이틀곡이죠. 미안하다. 저희 노래 아시나요? 너네 노래 알지. 자, 지금 제자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방정 맞았죠? 오늘 트와이스 노래는 제목은 공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네. 들으면 아는가 보다. 바로 뮤직 듣자 쓰자 으쨔.